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홍천 강변으로 차박 캠핑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겨 있네요. 큰일 났네. 저는 여기 보고 왔었는데. 여기 홍천강 유원지 처음 보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캠핑이 가능한지 어쩐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문이 일단 개방되어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못 내려가게 잠겼습니다. 여기가 전부 홍천 강변입니다. 홍천 강변의 모곡 반벌길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막혀 있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 오늘 원래 계획했던 곳은 한몇 군데 갔었는데, 전부 다 막혀 있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곳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될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차가 빠지면 또못 가게 되는 거죠. 참, 길이 있나? 안 빠져야 될 텐데. 꼬불꼬불. 여기까지 나가네. 여기까지는 나갈 수가 있네요. 아, 근데 또차 빠질까봐 겁나네. 여기도 완전히 강입니다. 강 쪽이라서 너무 좋은데요. 노지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혼자서 이렇게 캠핑하고 하네요. 여기서. 자, 오늘 거의 옆에 방해받지 않는 강가 노지에 도착했습니다. 씻은 쌀입니다. 씻은 쌀이라도 좀 한 번 정도는 씻어내야죠. 그래도 오늘은 삼겹살 김치 볶음입니다. 처음 들어본 이야기죠. 저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내실천은 통후추 좀 뿌려줍니다. 마늘 양념장입니다. 삼겹살 김치 볶음입니다. 밥이 보온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그래도 밥은 된것 같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비가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온도가 23.2도네요. 밤새도록 비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왔을 때보다 강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많은 비는 아니지만 비가 밤새도록 오다 보니까 물도 약간 황토색으로 변했습니다. 물도. 물이 어제 여기까지 안 찼었는데 가장 가까이까지 물이 차... 오늘 아침에도 델로스와 함께 합니다. 오늘 요거는 해장국입니다. 양이 꽤 많은데요. 한번 여기다 두 개 정도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비슷하게 되어 갑니다. 계란 후라이도 이렇게 되네요. 계란 후라이 먼저 하나 먹어볼까요? 두판 시스템 하니까 뭐 찌개도 하고 계란 후라이도 되고 하니까 편리하네요. 김치를 안 먹으니까 너무 심심하네. 김치하고 계란하고 같이 먹어야 돼. 오랜만에 술 먹었더니 맛있네요. 국물도 좀 많은 것 같아도 먹고 가야 됩니다.